근데 이걸 지나가서 그 압력을 잡아갖고 하압에서 잡아서 압력을 상압 이체에 하니까 살아나도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어요?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홀로에 태우는 이 차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뺨에가 야 두 뺨에 비바람만 차게 이게 가능해지는 거야. 그리고 성악가들이 얘기하는 파사지오도 결국에 득음을 한다라는 개념이 다 뭐겠어? 내 소리가 하압에서부터 공기가 올라온 거를 목을 걸치지 않고 바로 상압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하압 이렇게. 그게 성악이야. 휜체가 아니야. 휜체가 휘라체 이렇게 나오게. 이해했어요? 라 라스페 여기를 치는 거야. 그래서 상압을 딱 잡아주는 거야. 라스페 상압을 잡아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발음법도 우리가 하압 연습할 때 하압 발음법 하잖아. 하, 가, 나, 다, 라 여기가 입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이제 여기가 입인가? 가, 나, 다, 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소리를 좀 여러분 이제 공부하고 이 소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 소리에 대해서 이해를 딱 하면은 봐봐. 성대면 긴이야. 긴 하루 지나 너무 목이야. 근데 긴 하루 지나고 이거를 성악하는 사람들은 그 이태리식 발음이나 독일식 발음이 있다 보니까 어가 발음을 잡고 있어서 성악처럼 발음이 되면 긴 하루 지나고 이런 식의 발음이 되는 거고 가요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마이크로 소리를 내다 보니까 발음이 좀 더 빠지니까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가 되는 건 거야.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마이크가 있다라는 개념 하에서는 성악이면 발음을 그 위치에 그대로 상압의 위치에 그대로 두면서 노래하는 거야. 그래서 성악하는 사람들이 발음이 어떻게 하루 하나 그래서 아 발음을 하는데 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위치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이런 느낌이 되는 건 거지. 이해됐죠? 알랄바 빈 알랄바 빈 채로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 거고 그런 다음에 암만 계속 높여서 가는 거고 근데 가요하는 사람들은 뭐야? 딱 촥 그냥 비나체 쏴주니까 그러는 거지. 그지? 그거는 뭐 성대를 내린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잘못된 얘기인가?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들을 다 잘못한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을 깊게 내면서 그 위치를 가게 되니까 예전에 말한 찡찡이랑 찡찡이는 하압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 핵폭탄의 위치라는 건 그 위에 상압의 위치를 잡아주는 건 거지. 그래서 찡찡이로 잡아진 그 하압의 위치에서 힘을 주고 그 힘이 올라온 거를 여기다 같이 붙여서 간다는 거야. 무조건 하압에서도 잡는 법, 상압에서도 잡는 법. 하지만 성대는 지나치는 법. 성문 자체는 문이니까 열린 문인 거야. 이해됐어요? 득음은 열린 문이야.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 그러다 보니까 고음을 잘 쓰는 사람들의 발음이 아아에에가 이런 거가 지우려 해봐도 이런 아바바바바바 공기가 지나가는 발음을 해서 지나간 다음에 거기다 붙여 지우려 해봐도 지울 수 없는 내 사랑아가 되는 거야. 너무 높게 잡았다 씨. 하 그래서 딱 잡았잖아. 그 고음을 낼 때 그 사랑을 썼다의 고음을 내는데 내가 가요하는 사람이면 거기다가 놓고 그냥 쭉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건데 성악하는 사람이 뭐겠어? 그걸 붙잡고 있어. 이러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성악하는 사람은 어렵지. 그러다 보니까 성악의 테너들이 그 소리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게 정말 높으면 레. 진짜 잘하는 사람이 미 정도까지인 거야. 그 위는 너무 힘드니까. 이해됐어요? 그 위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가요하는 사람들은 좁게 상하 위치로 뽑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더 위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건 거지. Understand? 이해했습니까? 이제 내가 알려주니까 또 어디서 또 지들이 한 거라고 또 알려주겠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뭐 성대를 뭘 어떻게 해갖고 소리를 내야 되고 무조건 소리를 막 위로 올려야 되고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건 틀린 레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얘가 쳐줄 준비가 안 돼 있고 얘가 버텨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상압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얘가 없으면 얘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얘가 없으면 얘도 없다야.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올 수가 없다. 하압에 뺀 상압 소리를 굳이 알아서 뭐 하려고. 하 이런 소리겠지. 진짜 콧소리. 하 듣기 싫은 소리. 그래서 하압은 무조건 전제 조건인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얇게 내고 싶든 뭐 하고 싶든 이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이런 소리들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팝 가수들이 훨씬 더 소리를 잘 내기 때문에 진짜 고음을 잘 내는 스티비 언더 같은 소리가 있다고 쳐보자고. 들어봐. 저는 스티비 언더가 아니기 때문에 스티비 언더를 완벽하게 낼 수는 없지만 여러분한테 이 소리를 들려드리고 제가 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세요. 자, Have a like you're breaking. 딱 이 소리였지. For your love. 딱 요 소리죠. I would do anything. See the smile upon your face. Be right there. Be right there. Could have never fathomed this. Could have never fathomed this. No. Such your love is in the name. But you never tend the need. It's so easy. 이런 소리란 말이야. 그래서 자, 장태준이 네가 얼마나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지 얘기해 줄게. 성대가 탱탱 쫀쫀하지 않은 거야. 이건 성대 소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히이가 아니라고. 히 성문 상압 소리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탱탱 쫀쫀하다고 느끼는 소리는 성대 소리가 아니란 말이야. For your love, I would do anything just to see the smile upon your face. For your love. 너가 아니요 듣기에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래, 신용재님도 딱 그런 소리인 거야. 그래서 마이크에 잘 들어가는 소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저는 신용재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분이 내는 그 위치를 내려고 해볼게요. 오케이? 수많은 장면 중에 난 눈을 감고 널 만나 한 줄의 기억 그 짧은 시간 속 거짓말 같았던 신노아 사랑한 모든 날이 아파서 살아가는 난 무슨 느낌이 알겠어? 잠시라도 좋아 모든 내일을 버려도 내 자랑 같지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